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선규 소장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결국에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양상이었는데 뭐 금리 올린다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좀 내성이 생긴 것인지 이야기를 이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리는 건 이제 뭐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심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건 사실이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연준의 빅스텝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범위에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5년간의 우선 그 연준의 금리 추이를 먼저 한번 보시게 그럴까요? 되면은 요 프레드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했을 때 굉장히 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그때가 발해가지고선 네. 0%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제로금리로 갔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0.5%씩 두 번 이제 0.2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그 이 지금부터는 그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전에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니까 충분히 더 올라가더라도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현재 연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핵심 PCE가 지난번에 빅스텝으로 인해서 일단 연간 대비 좀 꺾였거든요. 약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 까만 게 이제 핵심 코어 PCE인데 그 소비자 지표가 여기서 좀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네. 그래서 이게 이걸로 봤을 때는 오케이. 그 우리는 유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그 코어 PCE는 이거 이 금리 인상 가지고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유가에 어떻게든 조절만 하면 되니까 얘기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소비자 지표를 꺾는데 주력을 하자 해서 지금 이제 그 연준이 좀 더 강력한 연속적인 빅스텝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진짜 실제로 이제 다음 FOMC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돼. 그 뒤에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그럼 과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효과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첫째는 그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근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너 이거 지금 같이 그래도 체력이 약해진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이만큼 올렸을 때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들리지 않을까가 가장 걱정이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사실 연준도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돈이 풀려놓으니까 즉 유동성 연평나게 풀려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과연 정말 잘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확인을 하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오로지 방법은 이 데이터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각종 그 경제 지표만 네. 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오로지 시장 상황만 의존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네. 비행기에서 보면은 그 조종사들이 그 악천후에서는 계기 비행하듯이 결국은 이제 그 이런 경제 지표만 보고서 즉 데이터에 대해서만 상당히 의존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 정책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80년대에 같이 이렇게 과도한 금리 인상이 제가 봤을 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과도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게 실제로 좋은 해결책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연준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연준이 실수했다. 이런 평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지금 그게 우선은 그 지금까지 그 역사를 보면은 금리 인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크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1차 월 쇼크 때 저때 한번 크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들어오면서 그때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볼커 룰이 적용이 됐을 때 그야말로 달러 이자가 저만큼 올라갔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됐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까지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가 벌어질 때 당시에 12번 연속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네. 떨어진 거가 그 당시고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올라갔던 것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떨군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 금융의 상황으로 봤을 때 즉 그동안에 미국이 그 돈을 그렇게 풀지 않았던 시기에는 저렇게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는 네. 이제는 약간만 이렇게 그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왔다는 얘기죠. 즉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 금리 한번 올리는 거에 이 효과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졌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단 풀린 돈도 많지만 이 그만큼 그 금리 인상 한번 했을 때 거기서 빨아들이는 돈도 그만큼 그 양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에 따른 것도 역시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게 될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 사실 우리도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그래서 네.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 신임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통위인데 어떤 결과,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우리도 연준 따라서 빅스텝 하느냐 아니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0.5% 이상 올라가느냐가 가장 큰 핵심인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증시가 이 굉장히 좀 촉각을 좀 세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에서 빅스텝 여부가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아마 증시가 한 번 정도 좀 출렁거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밟아갈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함께 엮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셀럽은 말했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계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은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은입니다. 요즘처럼 셀럽들의 말들이 이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도 참 없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는 이 CEO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에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스냅과 뭐 JP 모건 등에서 최근에 CEO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간밤에는 노드스트롬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실적 발표와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회사가 거리두기 제한이 사라지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사를 위해 쇼핑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드디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높여잡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Collectively, 전반적으로 도시의 매장 판매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돌아갔습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CNBC 측에서는 특히나 메이시스와 어반 아웃피터스와 같은 소매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빠졌지만은 다른 소매업체들에 비해서 일단 연간 예측을 철회한 많은 소매업체들과 대조를 이룬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고요. 또 노드스트롬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럭셔리 제품과 관련된 공급을 늘린 게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노드스트롬과 같이 좀 가격 전가가 잘 되고 현재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노드스트롬의 CEO를 이야기를 함께 하기를 해봤는데 오늘 노드스트롬 실적이 나왔는데 꽤나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가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영 캐스터가 이야기했지만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약간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엔데믹 들어가니까 네. 역시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바닥에서 이제 반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잠깐 차트 보시게 차트 되면은, 여기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죠. 그리고 네. 나가지고 이제 오늘 반등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자리 자체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서 미국에서도 노드스트롬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영향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최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경제 전망과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은 마이클 버리의 이 발언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제가 2008년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It is like watching a plane crash. 지금은 비행기 추락사고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고요. 아픕니다. 전 지금 웃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간밤에 또다시 또 긍정적인 발언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의회 예산국에서는 경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경제 확장이 계속될 것이며 총 경제 규모도 내년에는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라는 이 경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의회 예산국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022년과 그리고 내년까지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 것이지만은 물가 상승 속도는 현재보다는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긍정 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 두 셀럽 중에 김석유 소장님 쪽에서는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주게 될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미국의 뭐 전반적인 시장과 경제에 대한 전망인데 뭐 의견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 개인 투자자나 뭐 유명한 구루들은 좋지 않다, 시장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뭐 의회나 미국 정부에서는 뭐 좋다고 얘기하겠죠. 네, 이게 사실 그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연준 거 말고는 가능하면 조금 한 걸음 뒤로 보시는 게 좋은 네. 것이 우선은 약간은 조금 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의회 예산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버짓 좀 더 따내기 위해서 그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인프라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아직까지 상원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줘야 또 넘어가다 보니까 하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굳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한 6대 4 정도 해서 저는 일단은 60% 정도는 마이클 버리가 맞다고 보고 40% 정도는 그래도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아주 그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반영한다고 봤을 때 한 6대 4 정도로 섞어서 보시면은 대략 지금 현재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신 김선규 소장님의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볼까요? 최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최근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셀럽의 발언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척 슈머가 현지 시간 5월 25일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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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yourself in the shoes. 그 부모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라는 강력한 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I will renew my efforts. 저는 미국의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총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간밤 시작에서 3%에서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소의 주가가 3% 넘게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지만은 이번에도 상원에서는 관련 입법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스튜디오로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어제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미국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피해자 또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아쉬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척 슈머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도 역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총기 규제와 관련된 것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 총기 규제나 총기 소유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이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는 것이 바로 그 국민의 총기 소유와 그 다음에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반발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올라온다 총기 규제법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쉽게 해서 헌법재판소죠, 미국. 미국 헌재에 가가지고서는 그게 번번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저항권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총기 규제법이 이번에도 통과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뭔가 민주당이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 의문 부호가 떠오른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김성규 소장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또 경제계 이슈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